자, 우리 권순 기자님, 또 자동차 쪽으로 워낙 이제 많이 취재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뉴스 하나가 좀 나왔는데 왜 지난번에 오셔서 그 와이어링 한 있습니까? 예, 맞나요? 예. 하여튼 그 부품이 없어서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다. 예, 뭐 그 얘기 해 주셨는데 그게 긴급 공수된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지난주하고 좀 연결시켜서 맥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지난주에는 그 쌍용차가 생산을 중단했었고 그게 네.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가 원인이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네. 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이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요새 정말 지난주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게 막 실시간으로 뭐 중국 상황, 한국 상황 막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 지난주 뉴스하고 연결해서 지금 공수를 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그 중국의 춘절 연휴가 원래 지난달 30일까지였는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달 2일로 그리고 9일로 두 번이나 연기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연장이 되면은 일단 중국 쪽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아 휴가가 이때 끝나겠거니라고 해서 생산 계획을 짜놨다가 네. 그쪽에서 생산이 좀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우리나라 부품 재고가 바닥에 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된 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완성차 회사들이 일단 중단을 했어요. 현대차하고 네. 쌍용차가 중단을 했는데 이제 완성차가 또 중단을 하니까 국내에서 부품을 저게 공급하던 그런 아. 1차 협력업체 수백 개가 다시 같이 생산 중단을 하게 됐고요. 아, 납품을 못 받으니까. 납품을 할 수, 네, 납품을 안 받아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2, 3차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거의 수천 개의 공장이 가동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반면에 뭐 마스크라든지 위생장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정말 24시간 가동을 해서라도 네네네. 수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그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그 우한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우한을 거쳐서 뭐 저기 베이징 천진 이쪽으로 가는 그 벨트가 전 세계의 어떤 제조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먼저 보였던 건 자동차 회사지만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제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배터리 셀을 거기서 만들어 갖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팩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팩 공장이 같이 멈추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와이어링 하네스가 뭘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났나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와이어링 하네스가 일종의 전선 뭉치예요. 전선 말 그대로 전선 묶음. 네, 네. 네.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이제 배선을 먼저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벽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차에도 전자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전선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십 가닥의 전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거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건 이쪽으로 가고 어떤 건 길게 가고 어떤 건 짧게 가고 막 그러면은 뭐 전선을 묶을 때 몇 가닥을 묶을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꺾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꺾을 것이냐 이게 좀 차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 그 자동화가 안 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국내 업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인데 네. 국내 업체가 중국 가서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인건비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전선을 묶는데 뭐 대단하게 마진을 붙이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 싸움이 되는 부품이다 보니까 중국으로 네. 이제 나가 있는 거고 그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 전체를 전선으로 감싸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그 차종마다 당연히 배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옵션에 따라서 전선의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하고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굳이 재고를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지 않는 품목이에요. 필요한 만큼씩만 가져가는군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춘절 연휴 끝나는 거 계산해갖고 재고 딱 해놨는데 이게 춘절 연휴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뭐가 좀 부족하다. 네. 그럼 그 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로 다 조립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껴놓으면 마지막 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차 조립 공정을 가보면은 우선순위군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일단 쇠프레임 딱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 전선부터 깔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업의 순서라 이거지. 예,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품들은 나중에 끼워넣을 수 있지만 네. 와이어링 하네스를 미리 안 깔아놓으면 나중에 부품을 다 설치해놔도 이 와이어링 하네스에 나중에 끼워넣으면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품들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와이어링 하네스가 없으면 차라리 공장을 멈추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품이 빠졌다면은 이게 공장을 그냥 가동을 시켜놓고 재고를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 부품을 갖다 끼워넣으면 되겠지만
마이르가네스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그냥 전체 공정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쌍용차하고 그 현대차가 먼저 멈췄을 때 그 오늘부터 르노삼성 공장도 제가 알기로는 공장 가동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르노삼성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생산 가동 중단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수식어가 이번 주에는 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네. 이번 주에는 가동 중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얘기의 맥락은 아, 다음 주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뭐 그 역시나 이번 주가 지난주가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한 2, 3일 정도 예. 공장 가동을 중단을 좀 한다고 하고요. 이게 뭐 국산화를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전선 묶음을 국산화하고 자시고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냥 이제 인건비 문제인 거죠, 이거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회사들은 뭐 다변화를 해가지고 동남아에 하네스 공장이 있어서 와이어링 공장이 있어서 괜찮지 않았냐 그랬는데 뭐 반대로 그러면 동남아 시장에 전염병이 돌면은 그쪽도 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연쇄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다양해진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된 건 맞지만 이렇게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지더라. 이게 뭐 국산화를 한다고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산 그러니까 국내 공장을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본 지진이 났을 때 일본 공장들에 다 멈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니산 같은 경우가 그 부산에서 많이 생산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 르노삼성 공장에서 네. 그게 그쪽에서 생산했던 이유가 그 지진이 한번 나니까 국내 공장이 다 멈추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산 물량의 일부를 부산에다 넘기고 거기 상당 부분의 부품 회사들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 니산이 일본 지진 나면은 우리 공장 다 멈추니까 그 부품의 일부는 한국에서 수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국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좀 호황을 좀 이루던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분산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긴급 공수를 한다면서요. 뭐 다시 재가동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가동을 시키는 건데 아까가 이게 네. 그러니까 11일까지로 생산 그 가동 중단을 해놨던 이유가 네. 중국 공장이 9일까지만 연휴이기 때문에 네. 10일부터 생산에 들어가면은 11일부터는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게 중국에서 한 30여 개 정도의 부품 공장이 가동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가동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4일 저녁쯤인가 중국 쪽에서 갑자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 지방 정부가 9일 연휴가 마무리되더라도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 외에서 들어온 노동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휴는 딱 정해준 건 9일까지인데 네? 이게 공식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공장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본사에 이 얘기가 접수가 되면서 제보가 들어온 건데 네? 이게 그 성을 넘나드는 이동이 있었던 노동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라. 그러면 10일부터 공장 가동은 시작이 되지만 노동자들은 24일이 돼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집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춘절 때. 그렇죠. 예, 춘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후베이 성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공장에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성에 갔다 오면 예. 그런 경우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명절이니까 워낙 많죠.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거기가 공장지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몇 명이나 여기서 복귀를 못하게 될지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노동자들의 고향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에 대한 재개를 받아가지고 물량을 공수를 했다고 지금 발표는 나왔는데 공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고 있대요? 예, 예. 근데 이게 네. 과연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상한 것만큼 물량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발표는 났지만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이 방송 마치고 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공장이 사실 뭐 자동차 공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뭐 배터리 공장, 뭐 전자제품 공장 이런 데들 얼마나 노동자들 복귀했는지 지금 다 가서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에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현지 상황 조금 전달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그 해당 공장에서 남아있던 거 좀 보내고 뭐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아직은 그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에도 공장이 일부 있거든요. 바이링 하네스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넘긴 건 아니고 국내 공장도 조그맣게 있긴 있는데 그 공장이 그 1차 완성차 회사의 생산이 중단돼 있는 동안 거의 24시간 풀가동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물량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 생산 중단을 했던 기간 동안 얼마나 재고를 확보를 했는지 네.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공장들 좀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또 와이너스 와이어링 같은 거 많이 공급을 받아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중국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물량인지 아니면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정도만 돌리는 건지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네. 뭐 들리는 얘기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접했던 얘기는 그 울산 이 공장부터 먼저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장이 뭐 만드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GV80하고 팰리세이드 비싼 거 만드는 데구나. 그러니까 비싼 것도 비싼 거고 여기가 대기 수요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동 조금 안 된다 싶으면 한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대차 분위기를 보면은 당장 그 비싼 차를 판다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그 불만을 겪으면서 이탈을 할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동차들은 그나마 대기 기간이 뭐 한 뭐 길어야 두세 달 정도 되면은 뭐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거는 좀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 더 기다리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GV80 한번 사봐야 되겠다 딱 했는데 1년인데 두 달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이 알아서 그냥 BMW 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 다른 뭐 자동차 회사들은 괜찮으냐 그러면은 아까 와이어링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보통 공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생산 공장은 중국이랑 좀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좀 높은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생산 물량이라든지 유럽 생산 물량 이런 거는 큰 차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좀 그 비슷한 가격대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뭐 보트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트래버스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GV80 같은 경우는 뭐 XC90이라든지 뭐 Q7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뭐 RX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먼저 그러니까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쪽으로 먼저 가동을 시키려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또 이제 얼마나 물량 확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문제가 공장을 가동하면은 과연 노동자들이 복귀해서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게 지방정부에서 명령을 2주간 내린 게 있고 거기에 또 중국 그 이거는 제가 뭐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그런 편견을 갖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일종의 노동자 문화인데 그 춘절을 마치고서 복귀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아, 원래? 아, 아예 안 가? 원래.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왜?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갔다 왔는데 어디 또 좋은 직장 있다거나 그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 제가 좀 이직을 하고 싶은데 뭐 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뭐 바꾸면 뭐 그때까지만 일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 노동자들은 그냥 갑자기 안 오는 그러니까 저 이제 내일부터 안 갈래요. 그러고서 안 오는 경우들이 꽤 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태도의 차이의 문제지 뭐 우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고 막 그랬을 때 그냥 무단결근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현지 주재원들은. 그러니까 이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라든지 도시 폐쇄, 도로 봉쇄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주재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그 최근에 그 현장에서 그 한국에서 들어와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재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굉장히 간편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예약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민간 항공사들이 알아서 비행기를 안 보내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경제성도 없지. 예, 경제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자리가 비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인천공항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좀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라는 행성에서 중국의 그 하늘길이 완전히 봉쇄돼 버렸다. 거기다 이제 아예 못 보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뭐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간편이 돼가지고 항공편 취소됐고 사실상의 입국 금지의 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가는 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일단 공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그럼 공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기가 차를 비행기에 실어서 갈 것도 아니고 보통 버스 타고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버스 노선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는 거는 예사라고 합니다. 그 주재원들이 공장에 복귀하기 위해서 노선이 살아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그 구간별로 이게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신도지사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 가면은 일단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승인서를 가져가야 되고 그 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통관소에 있어줘야 돼요. 그럼 톨게이트도 아무 톨게이트나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톨게이트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서류 내밀었을 때 이걸 확인해 줄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또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힘들게 지금 이제 그 현장으로 좀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참 용감하죠. 그 무서운 현장에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들었던 얘기가 막상 거기 가면은 식당이 없답니다. 식당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도시락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갈 때 최소한 이제 마음가짐을 한 보름이라든지 두 달 정도는 내가 여기에 고립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 현지 주재원들이 복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복귀를 한 달 갈 때는 생존에 필요한 물자는 자기가 스스로 보급을 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식량 뭐 이런 거? 예. 거의 전쟁터에 준하는 상황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가서 생산을 아까 재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다 연락을 하잖아요. 니네 9일 되면은 공장 가동 하는 거 맞냐? 보내줄 수 있냐?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경영자들이나 운영자들은 무조건 공장 가동 한다. 확실하게 우리가 물량 보급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게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지방 정부가 우리 2주간은 뭐 너네 격리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뚝 나와버리면은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고서 생산 가동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다가 이걸 어떻게 답을 하냐. 그리고 또 이제 주재원들한테 또 하는 얘기가 그래 생산이 됐다 치자. 네. 우리가 진짜 노동자들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생산을 하고 나면은 이 물량을 내륙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상하이 바다로. 한국까지 트럭이나 트럭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네. 트럭 기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다 걸리네. 그거 진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9일 이후에는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 네. 정말 이게 그 거기서 트럭이 멈추는 것도 멈추는 거고 트럭을 어떻게든 구해서 여기 한국까지 왔다 쳐요. 그럼 여기서 하역을 하고 다시 싣고 여기서 통관을 하고 이러는 또 이제 항만이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항만에도 지금 노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항만에. 네. 그러니까 상하이시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현지인보다는 외부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그분들이 다 거기 아까 그 검역에 다 막히고 통관에 다 막히고 이 사람들이 가려면은 나는 여기 복귀해도 된다는 확인서 있어야 되고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여기가 줄줄이 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제일 그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효과가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네스 공장들 같은 경우 조금 억울해하기도 해요. 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멈췄으니까 나머지가 가동 중단이 돼서 나타나지 않은 거지. 그 와이어링 하네스의 수면 아래에서는 거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정지가 돼 있고 물류 통관 뭐 사람의 이동까지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한 0.3%포인트 정도 그 분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요. 네. 그게 1%포인트는 그 내수 경기 부진. 사람들 요새 행사들 굉장히 많이 취소되잖아요. 네. 그리고 밥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어디 안 놀러 가고. 결혼 잡은 사람들이 아예 하객이 안 온다고. 네, 네. 다 식당 취소. 네. 네. 그게 한 0.1%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는 거고 0.1% 나머지 포인트는 그 관광객들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적 교류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걸로 한 0.1 정도 보고
그다음에 생산 차질로 인해서 한 0.1 정도 보는데 이게 이제 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휴가가 끝나고 오늘 사실 복귀를 해야 되는 날이라 지금 끝나고 가면 저 오늘도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아요. 진짜 가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네. 아니면 표면적으로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당장 마스크 공급을 하는 문제나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그 뭐 예산 편성하는 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보다 수면 아래에서 진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생산 가동 중단하고 발표라도 하잖아요. 네. 그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정말 발표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전화해서 저 공장 좀 돌리시나요? 그랬더니 정말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 뭐하러 물어보냐고. 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네. 그거 거기 가동 중단하면은 뭐 수백 개 공장 문 닫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그런 공간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이 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자금력이 좀 딸리거나 이런 회사들은 진짜 그 몇 주간 공장 가동 못 돌리고 자금 결제 안 됐을 때 부도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차도 한 1조 정도 자금 조성을 해가지고 뭐 삼성도 꽤 내더군요. 네, 삼성도 꽤 자금 조달 해주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해서 당장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내상을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그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딜요? 병원. 저요? 기침이 지금 2주 동안 계속되고 있어. 아니, 내가 제일 불안해 지금. 아 근데 권 기자 네. 얘기가 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과의 어떤 상호 의존성이 사스 때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고 예. 물론 이제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공장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고유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 플러스 지금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게 갑자기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는 거는 발병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섰냐 조금 완화되냐 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사실 공장이라는 실제 경제 활동 여기에는 그 차트하고 상당히 내가 볼 때 레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사람의 심리. 아 내가 가고 싶겠어요 거기. 엄마가 가지 말할 거 아니야. 너 오랜만에 춘절할 때 야 그거 딴 데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그 모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가동률이라는 게 그게 따라오겠냐 이거지. 네, 그리고 얘도 복귀하려고 했는데 공항에 가도 열 있어. 그럼 못 하잖아. 그렇죠. 네? 예. 실제로 공항 가기도 뭐 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걸 또 이렇게 다 입증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복귀하고 싶다고 다 복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이 이런 것도 문제야? 싶은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식당이 없다고? 톨게이트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재원들도 모든 이슈가 생길 때마다 본사로 그렇겠네. 전화를 하게 되는 거고 본사에서도 야 그런 문제까지 있었던 거야? 했던 얘기들을 계속 그 지난주 내내 그런 얘기만 접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 사실 되게 그 좀 만반의 각오를 하고 출근을 했던 게 야 오늘이 딱 다들 생각하는 이제 좀 풀리는 날인데 진짜 풀린 게 맞은지를 또 여기서 어디서 또 막혀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좀 바쁜 날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뭐 처음에 그 와이어링 하네스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뭐 이걸 자꾸 제가 여쭤봤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겠네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수많은 걸려 있는 것들이 다 지금 거의 스톱 상황인데 예. 그거 하나 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네스가 공수가 돼가지고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도 조금 이렇게 며칠 쉬면서 만들어놓은 게 있고 그럼 그런 걸로 이제 사실 기업들은 안 좋은 얘기를 밖으로 보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뭐 공장 가동도 오늘 한다고 할 거고 좀 어느 정도 뭐 르노삼성이나 이런 데 아 2, 3일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테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그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사방팔방 뛰고 있다는 것도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뿐만이 아닌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제 우한 지역의 많은 공장들 관련된 이 얘기를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